자, 피해 선수들의 티어를 정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백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미드필더, 그 다음에 풀백도 가고 골키퍼 갔다가 이제 위쪽으로 갑니다. 네네. 네. 역시 티어 이야기를 하면 또 워낙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담론을박이 제일 많이 네. 또 시선이 다 달라요. 네. 어, 이거는 근데 저희 내부 안에서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진 실력이 본래 뛰어나더라도 그 시즌에 많이 부상으로 활약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그 시즌의 활약에 따라서 어떤 키커랑 리스트에도 월클 선수가 그 시즌에 못했다. 그럼 평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이제 반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아, 전체 티어를 평가를 할 거였으면은 그냥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해 시즌, 직전 시즌이 어땠는지 네. 그거를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티어 분류는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가고요. 요거 공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리버풀. 챔버. 리버풀은 공미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는 않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헨더스도 중미로 봐야 되고 파비뉴. 파비뉴는 오히려 이제 수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바이널돈 중미. 케이타 같은 경우도 중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챔버린 정도가 이제 리버풀에서는 공격한 미드필더. 그리고 맨시티는 뭐 이 두 명 있죠.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네, 어쨌든 맨시티.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세 명. 그리고 사실 안드레스 페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뛸 시간이 너무 적어서 사실 넣기가 이제 조금 애매하죠. 넣을 수도 있지만 네. 왜냐하면 6팀 안에 상 6개 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넣을 수 있지만 일단 뺐고 네. 뭐 진짜 브루노 페란데스 없었으면은 맨유는 여기 진짜 완전히 난리 날 뻔했어요. 저 두 명만 있었을 수도 있죠. 우와. 네. 자, 그리고 첼시는 메이슨 마운트. 첼시도 생각보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자원들은 포워드 자원이나 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뭐 코바치치 중미 중앙 미드필더고요. 캉테는 중미 내지는 수미. 그리고 사실 뭐 조르지뉴 같은 경우도 미스터리에서 활약하는 선수고. 바클리? 뭐 중미. 그렇죠. 뭐 굳이 따지면 뭐 공미로 좀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마운트처럼 딱 확실하게 아 얘는 공격형 미드필더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레스터 시티는 당연히 제임스 매디슨. 토트넘 스퍼는 델레 알리 그리고 지반이 로셀소까지. 자, 울버햄튼은 모건게스 화이트. 외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스날도 공미가 없어요. 외질 빼면 딱 생각나는 선수 있나요? 없어요. 토레이라 미스톤이고요. 자카 미스톤이죠. 세바이오스 사실 공미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려와서 이제는 중수미에 묶이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셰필드는 존 플렉. 이번에 잘했어요. 네, 이번 시즌 진짜 잘했고. 자, 번리는 제프 핸드릭. 사실 번리 같은 경우도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면 일단 4-4-2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이렇다면 웨스트우드 같은 선수도 굉장히 공을 잘 돌리고 이렇게 하는 선수인데 웨스트우드는 사실 중수미로 보는 네, 게 맞죠. 중수미로 보는 게 맞죠. 네. 네. 자, 그리고 사우샘튼은 슈튜어트 암스트롱. 에버튼은 시그루드 존. 네, 얘는 뭐 공미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뉴캐슬은 미겔 알미론. 뉴캐슬이 어떤 양대 기수 아니겠습니까? 네. 얘랑 맥시맹. 맥시맹. 네. 그러니까 알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측면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윙포워드도 티오 오브 갓을 할 거기 때문에 하위팀 같은 경우는 한 팀당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실 뉴캐슬에서 윙포는 맥시맹으로 가는 게 낫죠. 이 친구를 이제 공미 쪽으로 그렇죠.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타운샌드. 타운샌드도 사실 알미론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라이트는 파스칼 그로스. 또 환희형의 선수죠. 네. 웨스트햄은 파블로 포르나스. 마지막으로 아스톤빌라의 잭 그릴리쉬. 이렇게 후보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티어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월드클래스 덕배 압도적이죠. 유일하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후보군 안에서는 데브라이너의 아성에 뭔가 좀 도전할 만한 선수도 부패가 만약에 한 시즌을 통으로 뛰었는데 그러면 인정했으면은 저는 같이 월드클래스 갈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데브라이너가 유일하게 월드클래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PL에서 무조건 월클이야. 아예 이견조차 없는 선수 한 명을 꼽으라면 케빈 데브라이너. 네. 지금 PL에서 최강의 선수 한 명? 케빈 데브라이너. 그거는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다. 네. 한 명.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백 얘기했을 때 반다이크가 유일한 월클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반다이크가 이제 올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이제 지난 시즌이 너무 사람 같지 않았지. 네. 인간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야, 반다이크도 이게 확정 월클이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클 맞다고 보는데 네. 지금의 어떤 그 포지션에서 위상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데리우 클래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후배 가야죠. 비록 반 시즌만 뛰었지만 근데
이렇게 정면샷을 보니까 약간 꺼벙이 보이네요. 꺼벙? 꺼벙이? 약간 꺼벙이처럼. 원래 필드 위에서 뛰어다닐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 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필드 위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르다. 왜냐면 보통 측면샷을 많이 보는 편이죠. 필드 위에서는. 되게 약간 좀 날카로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린달레프랑 퍽업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되게 날렵하고 샤프하고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약간 순둥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 근데 진짜 축구는 잘하죠. 잘합니다. 데르클레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딱 한 명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탑 티어. 이 둘입니다. 잉글랜드의 양대 공미의 느낌이죠. 지금 이제 둘 다 합류가 됐죠. 잉글랜드 대표팀에 제임스 매디슨과 잭 글리시. 사실 뭐 잭 글리시는 분류함에 따라서는 저는 윙포워드까지도 분류를 해도 된다고 봐요. 맞아요. 특히 좌측에서 이제 활동 반경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게 매디슨 같은 경우야 조금 더 글리시에 비해서는 정통적인 스타일의 이 플레이메이커 공미죠. 예, 10번 롤을 좀 이제 수행을 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딱 이 둘. 그러니까 저는 잉글랜드가 지금 이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자리에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도 사우스게이트가 어쨌든 추가로 뽑은 거 아니에요. 부상자가 글리시. 나오면서.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자원으로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명단에 들어온 거겠죠. 내가 보기엔 써야 되거든요. 저도. 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근데 인터뷰나 뉘앙스로 봤을 때 추가로 뽑은 상태에서도 그냥 서브의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호하는 스타일의 차이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사우스게이트가 본인의 축구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감독 고유 권한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대다수의 의견과 감독의 의견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감독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뽑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걸로 성적을 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못 내면 이제 너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내면 할 말 없고. 그러면 할 말 없고. 자, 어쨌든 이 둘 국탑 티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내 티어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 봤더니 저 파주시 지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기 유원투가 파주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파주시라고 하는데 뭐 어찌됐건 베르나르도 실바가 사실 우리 안 좋았어요. 처음 딱 등장했을 때보다는 지금 약간 많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원래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 가닥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전 로셀소는 기간만 길어진다면 이 선수도 그 위로 가도 아무 문제 없는 선수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바지에 발견한 선수고 메이스 마운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막바지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진 모습이 있었죠. 네, 저 선수는 쉬면 좋아져요. 아, 마운트? 쉬고 나온 일주일 쉬고 나온 마운트는 확실히 괜찮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첼시가 5시즌에는 영입도 없었고 되게 스쿼드를 빡빡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저는 램파드가 그렇게 하지 막 로테이션을 엄청 큰 폭에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 저는 마운트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기대되는 선수예요. 잉글랜드에서도 뭐 사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튜트 암스트롱 같은 경우 그리고 미겔 알미로는 저는 충분히 이 정도 티어에는 그럼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읍내입니다. 읍내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알리 올해 안 좋았고. 네. 마타 리마페로 묶일 정도로 어떤 위상이 좀 많이 내려왔고. 체인벌린 분명히 기대 이하였고. 안 좋았고. 모건 깁스 화이트는 부상으로 날린 시간이 또 꽤 많이 맞아요. 있었고. 외질도 올해 뭐 잠깐 반짝 잠깐 좋았던 타이밍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기대 전혀 못 미쳤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존 플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로 봐도 괜찮지 그래?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의 면면을 딱 봤을 때 뭐 베르나르 실바라든지 그러니까 미겔 알미론이라든지 정말 이 팀의 에이스도 있죠. 에이스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줬었던 이 공격형 미드필더랑 비교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낮은 티어가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그루드선도 솔직히 올 시즌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에버튼 팬들은 만족 못하죠. 네, 파스칼 그로스 마찬가지고 파블로 코로나스 같은 경우는 뭐 비아레알이나 말라가에서 보여줬었던 거에 저는 반도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링크가 많이 날 때부터 약간 데니스 수아레즈랑 마찬가지로 피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아레알에서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안 좋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바이백 발동해가지고 그치. 데려간 선수인데 안 좋고 저는 아스날 갔을 때도 나는 아슬아슬하다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리그가 뛰어나다는 얘기도 아니고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예요. 나는 약간 더 안 맞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파블로 포라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적을 생각을 하는 게 아쉬워. 잘 맞는 데 가면 잘할 선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능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니까. 자, 그럼 마지막 추티어입니다. 근데 뭐 링가드는 사실 뭐 이견이 없지 않을까요? 주원이 형 얘기했잖아.
축구를 못해서 그렇지 근본 없는 애는 아니다. 그거 가지고 되게 댓글 많던데 보니까. 네. 어쨌든 슈티어는 사실 저희가 이제 독보적인 선수들을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못했다 뿐만이 아니라 캐릭터가 확실한 이 캐릭터가 없으면 단순히 못한다고 해서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많진 않아요. 이 슈티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포지션의 이주원이다. 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사진도 굉장히 적절한. 저기 이제 진짜 추맨이 만들어졌을 때 감스트방에서. 그 추맨 할 때 그 했을 때 고 사진으로 알 기억이 나요. 네. 어찌됐건 링가드는 이적을 할 것 같아. 근데 저는 링가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좀 적절하게 본인 그 레벨에 맞는 팀들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주전으로 좀 뛸 수 있는 팀들. 거기 가면 은근히 에이스 역할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유는 이제 이선은 사실 이제 나올 자리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왜냐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이제 반도빅도 왔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티어는 이 정도로 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미 티어브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